기뻐 찬양해 주 예수의 부활 들어볼래 진리의 말씀 왼쪽 오른쪽 놀라운 미래에 우리가 할 일들 왼쪽 오른쪽 주를 신뢰해봐 널 사랑하는 분 저는 그 이전에는 말씀 듣는 시간이 지루했는데 슈퍼복을 통해서 더 재밌어졌어요. 가장 좋았던 점은 그 성경책으로 말씀을 배우면 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만화같이 재밌게 배우니까 더 쉬워졌어요. 용광로에서도 거기는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용광로는 진짜인 걸 알게 돼서 정말 재밌었어요. 다니엘에 대한 영상을 봤을 때가 제일 좋았고 이유는 그 다니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슈퍼북 영상을 보면서 우리 친구 한 아이의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친구가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하루에 세 번씩 자기도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슈퍼북 영상을 보고 나서 아이들이 그냥 말씀만 듣던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그 영상 본 내용 가지고 이제 나눔을 할 때 이 아이들이 그전에는 그냥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만 알다가 이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나눔이 훨씬 더 많이 풍성해졌어요. 단순히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닌 그 주인공들의 생활 속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거를 교재로 풀어내고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생각에 맞춰서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도 편안하게 나의 말씀들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 시대가 말씀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죠. 슈퍼북을 통해서 저희가 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좋은 것이든 좋은 자료라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각색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영상을 통해서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겨지는 말씀이 우리가 3중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북 안에 주인공들의 눈동자 하나, 손놀림 하나, 그들의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화이기 때문에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낌으로 전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네.